새로운 타전. 불만이 극에 달하면 추후 통첩을 보낼 것입니다. 그마저도 실패한다면 통치는 끝을 맺을 겁니다. 주택이 가장 따뜻하고 텐트보다 합숙소가 따뜻합니다. A still, cold world. No horizon in sight. The rulers of old, stripped of pride and glory. It feels as yesterday we were turning the wheels of progress. Until the frost stopped it all. Suddenly, without a warning. Tides had changed. They changed for all of us, no matter wealth or class. They've lost our world to snow. And with it, our last traces of humanity. Farewell to plenty. And for those who remained, came the time to adapt. We decided to leave our homes and head north. We roamed for weeks, maybe months, leaving behind all the things we once believed had made us. It was hope. Pushed us forward. Slowly. Step by step. We knew the cost of our journey. And we paid the price. 100 times. Finally, the time has come to build the last city on Earth. 뭐요? 시작하세요. 시작해요, 시작. 새로운 터전. 우리는 런던을 떠나 바다를 건너 얼어붙은 북쪽에 도착했습니다. 오송대는 눈보라를 만나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우리만이 얼어붙고 버려진 발전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눈보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까요? 어찌되었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유즈키 소라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투펑이구마잉. 발전기는 다른 건물에 열과 동력을 공급합니다. 발전기를 작동시키십시오. 석탄이 없구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 일단 소리부터 좀 낮출게요.
뒤에서 피날 것 같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되게 울리는 소리라서 어느 정도 소리가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전부 노숙 중이야. WASD로 이동하세요. 휠로 확대 축소, 그리고 Q랑 E로 회전. 석탄이 필요합니다. 목재와 철, 나름식. 기술자만 요구하는 곳도 있고, 노동자만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고철잔에 목재 상자, 석탄 더미, 노동자. 노동자 많은데 다 일시키자. 일해라, 노예들아. 기술자도 석탄을 캘수 있나? 이 게임 출시되기 전에 약간 별명처럼 춥지마라고 불렀었어요. 설산 노예. 얼마나 감내해야. 다들 집이 없군. 일단 석탄을 200 모아서 발전기를 먼저 돌려야 되지. 80명이 노숙 중. 여기 이렇게 다들 가는구나, 이러러. 춥겠다.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는 것입니다. 덤률소를 펼쳐라. 아동노동. 희망이 약간 감소합니다. 일하자. 아이들은 일터가 아니라 놀이터에 있어야지. 이젠 애들까지 일을 시키겠다고? 어쩌라고요? 아니, 애들 놀이터 없거든요? 애들도 살려면 일을 해야 될거 아냐? 꼬우면 밖으로 나가시던가요? 발전기 가동. 반동분자 벤입니다. 발전기가 영원할 거라 여기면 안 됩니다.
발전기가 꺼지면 도시는 죽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도시도 죽습니다. 날 음식을 공급할 방법을 찾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취사장을 건설하십시오. 사냥꾼 오두막을 건설해야 되는군요. 온실이나. 날 음식을 15개 가져옵니다. 이 게임은 3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세일 15%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건물 기본 온도도 있네. 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2단계. 도시 난방 현황. 이거는 단축키였나?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난방 현황. 6단계로 구별됩니다. 따뜻함, 살만함, 쌀쌀함, 추움, 매우 추움, 혹한. 따뜻하게 유지하면 병에 덜 걸립니다. 진행 속도를 설정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속도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일단 지금은 1배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80명이 노숙 중. 근데 애들은 어디가 안전한 곳이야? 목재? 목재나 구해와라 애들아. 뭐 어린이도 일해야지 어쩌겠어. 뭐 아니면 17살은 일안 하고 18살은 일해? 그런 게 어딨어? 시민. 목재 같구나. 석탄이 너무 많네. 그러면은 석탄 캐는 것 중에 하나를 목재로 돌립시다. 거주지가 없습니다. 거주지를 제공하겠네. 이 일대로 40명의 시민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은 최선의 해결책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소. 이 일대로 하라고? 이거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목재를 400개를 얻어야 돼? 어린이들만 열심히 목재를 구하고 있는데. 석탄을 한 군데 더 빼야겠다. 낙오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목재가 많이 부족하네요. 석탄 캐던 애들 다 빼자. 목재가 어딨냐? 여깄다.
지금 1일에 160 목재가 들어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잠깐만. 님들 철캘 때가 아님. 목재 올인. 석탄도 빼고 목재가 필요해. 엄청 많이. 근데 이제 목재가 없어요. 취사장. 시간당 최소 6개의 석탄을 소모해 난방 구역을 생성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하루에 최대 15개의 날음식을 가져옵니다. 혼실.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구나. 당장 해야 될 거는 거주지 제공하는 게 먼저고. 빨리 가볼게요. 질병과 건강관리. 진료소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극약 처방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는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연명 치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건 희망 관련된 건가? 병원이라. 3명이 아파. 왜 목재가 안 들어오죠? 일하고 있는 거 맞아? 아, 밤이어서 일을 안 했구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장은 뭐야? 매일 밤 열리는 격투 경기가 시민들의 불만을 감소시킵니다. 투기장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 희망이 감소합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자주 병에 걸립니다. 수프. 희망이 감소합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극약 처방.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합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중환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빈자리만 차지할 것입니다. 공동묘지. 희망이 증가합니다. 질병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재우기. 시체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됩니다. 허밍. 무섭다, 무서워. 비상근무. 24시간 근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다들 힘든 것밖에 없네. 시체를 사용한다고요?
그건 좀 무섭군요. 불구자가 됩니다. 다쳤어. 아이를 하루 쉬게 해라. 이 아이는 24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어야지. 2단계로 하려면 연구가 필요하다고? 잠시만, 기다려봐봐. 그러면 연구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여기다가도 지을 수 있나?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아, 지을 수는 있구나. 하나를 지으면 10명이니까 네 개를 지어야 되지. 총 80개를 지으면 노숙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연구소 지읍시다. 관측 열기구 관설. 창고를 건설하면 저장량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필요 없고. 채집소는 필수인 것 같네요. 일단 석탄이랑 식량이 없네. 잠깐만, 식량 왜 이렇게 없어? 어린이 목재단 이거 다 해산시키고 식량은 노동자만 일할 수 있구나. 건설하러 가고 있어. 병원은 언제 짓지? 의료, 진료소. 음식이 너무 없어. 아, 식량 있구나. 아, 나 없는 줄 알았네. 잠깐만, 식량 문제 없네, 지금. 얘들 놀고 있네, 그러면? 야, 니들 나가. 해산. 석탄이나 캐와. 철이 없네. 불쌍한 시민들. 아, 그러게요. 이거, 아니, 이거, 이상기후 때문에. 아, 불쌍해라. 아, 이거 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쌍해서 어떡하지? 호갑사입니다. 아, 찬바람 때문에 자연재해가 이걸. 아, 연구소가 아직 안 지어졌지? 거주지는 이제 지어지고 있네요. 불만이 감소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법률 제정.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과연 언제까지 바람직한 결정을 할수 있을까? 사실 이미 너 어린이한테 일 시키고 있긴 함. 이미 어린이가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날씨가 잘못했지. 도로와 노동자 튜토리얼. 낮밤 주기. 6시부터 8시까지 자유 시간을 가지거나 건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18시 이후에는 자유 시간을 갖거나 건설 작업에 투입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야근 싫어. 도로. 발전기와 도로로 연결되어야 작동합니다. 연구. 연구소를 4개 지으면 연구 속도가 증가해요. 1개에서 2개로 될때 효율이 제일 좋구나. 노동자. 몇몇 건물은 기술자만 일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를 보내야 되는데. 휴업이야? 도로를 건설해줘야 됩니다. 연구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로 스팀 허브. 튜토리얼 겸 게임 시작입니다. 저 30명을 어떻게. 난로. 난로랑 스팀업이랑 어떻게 다른 거지? 발전기. 피로도가 100% 도달하면 발전기가 폭파합니다. 과부하가 켜지면 난방 구역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난방 범위를 늘리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스팀 허브가 먼저인가? 아, 관측 열기구 만드는 게 튜토리얼이지. 도로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철도 수집해야겠지. 이거 철인가? 식량이 떨어지고 있어.
사냥꾼 오두막은 열심히 일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사냥할 수 없는 시간이라서 식량이 떨어졌구나. 자유 시간입니다. 아직까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텐트 가동 중. 9명이 아픈.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야, 기술자 어디 갔어? 잠깐만. 치료해, 빨리. 치료받으러 가고 있음. 물하. 아프지 말자. 작업 중단도 할수 있구나. 일과 시간. 건물 철거도 할수 있고.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직은 따뜻하니 좋구만. 과부하! 따뜻해져라.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과잉 수용. 수용량이 두 배가 됩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의료시설에 식량을 추가 배급하여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더 배불리 먹고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줄 식량이 충분하다면야 찬성이야.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뒤더 많은 일을 시켜야지.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 딸의 부상을 염려하여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 아니, 누군 일하고 누군 일안 해? 그건 불공평하잖아. 다친 것도 아닌데. 이래 일. 건물의 기능. 발전기를 과부하할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상승합니다. 100%가 되면 폭발합니다. 나저 켜놨었지. 빨리 꺼야겠다. 새로운 건물 기능을 해제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구나. 아이들도 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일해라. 기술이 진행되고 있고, 채집수. 지금 자원 현황부터 보죠. 자원이 아직 마르진 않어. 아니, 다칠 때까지 일하라고 한적 없습니다. 다치지 말고 일해라. 다치면 일 못하니까 다치지 마라. 이제 주사장도 일을 시켜야겠고, 석탄. 이거 하나씩 캐는 게더 관리하기 편하려나? 완전히 동나는 때까지 2일 남았습니다.
해 떴는데 끄면 안 되냐? 끄면 어떻게 되지? 끄면 안 되나 보다. 아픈 애들. 아, 여기서 눌러서 쓰는 거구나. 추가 식량을 배급받아서 더 빨리 회복합니다. 기레기는 지켜볼 것입니다. 탐험대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일을 시키자. 한 여성이 연구소 건설을 마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탐험대에 합류하고 싶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기구 아직 안 됐거든요? 보채지 마시죠. 아닌가? 다 됐나? 약 2시간 남았습니다. 약 1시간. 빨리 갈게. 띠링. 관측 열기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석탄 채굴기. 지하 광맥에 고압의 물을 주입해서 석탄을 지상으로 끌어옵니다. 560회 정도의 석탄을 생성합니다. 석탄 더미, 목재 상자, 고철자 내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제재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 장비 개선, 날음식이 증가합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다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잖아. 시간당 석탄 3개를 소모합니다. 일단 수집부터 찍어볼까? 아픈 애들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더 심해지기 전에. 그러면 또 빨리 감기 해볼까요? 목재 상자가 고갈됐습니다. 가랏 어린이 어린이 목재단 목재 어린이단. 근데 지금 목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목재는 나중에 석탄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나? 지금은 건설 같은 거할때 쓰는데, 그러면은 집이나 몇개더 지을까? 영하 20도에 일하는 어린이들.
목재를 좀 쓰자. 채집소. 너무 멀어. 이거는 지금 짓는 게 아니구나. 사냥꾼. 사냥꾼이 더 필요해. 내놈추. 냥꾼. 불만. 집이 추움. 영하 40도야. 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과부하. 난방 구역을 더 늘리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뭐가 이렇게 어렵죠? 병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소 하나 더 지을까 그러면? 근데 연구소 짓는 건 좋은데 적이 없잖아. 전문가가 없잖아. 빨리 연구해야 될것 같네요. 목재 상자가 고갈되었습니다. 잠깐만, 사냥꾼 오두막에 사람 좀더 넣어야겠는데? 팝팝팝팝팝팝팝. 잠깐만. 목재 조금 줄이고. 아동 한정 배급량 증가. 배를 든든히 채워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니들이, 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여유가 없다. 어른도 휴면이야. 뭐야, 어린이도 쥐사장에서 일할 수 있어? 쥐사가 얼마나 힘든데. 쥐사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 수집 작업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사냥꾼 장비 개선. 동상. 동상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알겠다. 멀리 보내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해산. 해산. 해산.
아, 그렇구나. 매우 추움이구나. 해산. 해산. 다들 모여. 연구소. 5명이나 아퍼? 관측 열기구가 아직도 건설이 안 됐어? 이거 밤에만 건설하는구나. 과부하 아직 괜찮습니다. 33%. 나름식이 없어서 요리를 못해. 그러면 빨리 감기를 하죠. 날씨 변화. 온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5일간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온도계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십시오. 춤. 자체 단열 건물. 단열 건물은 조금 바깥에 지어도 되는구나. 법률을 도입할 시간입니다. 내가 곧 법이다. 24시간 동안 교대 없이 일합니다. 이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시체 유기. 희망이 감소합니다. 연장 근무 싫어. 아직까지는 식량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남겨놓을까? 톱밥 먹을래? 시체 유기. 근데 아직 죽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나중에 애들 좀 죽을 때 업그레이드도 될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거는 먼저 찍기가 조금 그러네. 요양원.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환자의 4분의 1이 즉시 사망합니다. 희망이 감소합니다. 엑스트라 튕겨봐. 가망이 없는 환자를 포기합니다. 야근이 가능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사람을 과로로 죽일 셈이야? 중과로. 야근 어실. 새벽 2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감자. 사냥하러 간다.
견뎌내야 해. 애들 많이 아픈데. 밥 줄까? 밥 먹을래요? 병원 더 짓는 거는 약간 좀 그런 거 같은데. 아유, 도로 좀 빨리 지어라, 이거. 도로 빨리 지어. 일해라. 집이 추워? 희망이 별로 없네. 희망도 다 떨어지면 안될거 아니야. 희망과 불만은 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증가합니다. 특정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희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자꾸 죽으면 희망이 떨어지겠구나. 한글 패치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아이들 다 쉬고 있네. 미치겠다. 잉여 노동자들. 잉여 인간들 일을 안 해. 사냥꾼 장비 개선까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온실을 만들까? 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밥이 최고야. 고기는 위대하다. 법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시키면 불만이 늘어납니다. 일해라, 너희들아. 아버지는 하루에 10시간만 일한다는 건운 좋은 거라 말씀하시곤 했는데. 10시간만으론 부족하다고? 온실을 만들 수 있어. 온실은 스팀 코어 필요구나. 합숙소. 하하하. 헤븐 조선에서는 일상이지. 불구자. 불구자는 노동을 할수 없지만 집과 식량을 여전히 요구합니다. 불구자. 두 명이 불구가 됨.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요? 안 돼. 아, 음식 왜 이렇게 없어? 사냥꾼 오두막 가동 중인데, 12시간이 소요됩니다. 큰일 났네. 밥 없는데, 이제. 이 게이지 다찰 때까지 언제 기다리지? 사냥하러 갑니다.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밥이 없어. 석탄도 없고. 관측 열기구는 만든다면서 왜안 만들어?
애들 다 춥다. 석탄 동날 때까지 일일 9시간밖에 안 남았어. 석탄도 더 캐야 되고. 조난자 다 죽었을 듯. 관측 열기구 왜안 만들어지지?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이곳이 런던 혈통 중총통께서 다스리시는 꿈과 희망의 도시 프로스트 펑크입니다. 꿈과 희망이요? 그런 거 없어요. 건설 안 눌렀나? 안 했네. 조난자 다 얼어 죽었을 듯.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안 지어놨구나. 조난자 방치. 이제야 온도가 원래대로 돌아오네. 불구자 두 명에다가 여섯 명이 앞서고. 이제 사냥 나간 애들이 돌아와야 그때부터 마을이 좀 돌아갈 텐데. 빨리 감기. 온실 연구 완료. 시민, 식량, 온실. 도로. 황무지를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안 했어? 열기구 발사. 아, 저거 한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 20명 더 데려와. 길이는 원정대.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초록색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안 나오는데요? 탐험대가 없구나. 탐험하실 분, 스팀코어를 사용했습니다. 탑험대가 찾아내야 쓸수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과부하 해도 안 되네. 대행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온실을 기껏 지어놓고 쓸모도 없는 거야? 모두가 뿌듯해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절실했다. 아니, 애들 다 아파. 왜들 이렇게 아프니? 이제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은 온실 가동이 되겠죠? 빨리 감기.
아, 잠깐만. 연구도 안 하고 있었어? 잠깐만요. 아니. 난방 구역의 온도를 1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석탄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난방 구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석탄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꼬인 것 같아요. 큰일 났어. 노동자 5명 어디 갔어? 안 남아있나? 15. 잠깐만, 여기 나오지? 아, 그래. 노동자가 5명이 안 돼서 탐험대를 못 꾸리는구나. 원정대. 에어컨이요. 나또 에어컨 사야겠다. 10시간 걸린다는군요. 빨리 온도 좀 올라가라, 진짜. 애들 다 아프잖아, 추워서. 저도 에어컨 있으면 좋겠네요. 갓갓겜 프로스트 펑크. 아, 일해라 어린이들아. 드디어 좀 추위가 가시는구나. 불만을 감소시킵니다. 아직은 불만을 받아들일 만해. 요양원. 특이장. 아, 맞다. 석탄. 빨리 캐야 돼. 죽기 싫으면. 사냥을 줄이고, 온실에 배정하고, 석탄 캐야 돼, 얼어 죽기 싫으면. 빨리 낙오 되신 분들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 애들 다병 걸리고 난리도 아니네. 아, 요양시설 지어서 다친 애들 짱 박아 놓자.
석탄이 하루치 남았고 식량도 얼마 없어. 애들 밥다 했으면은 해산. 석탄 구하러 가. 어린이 석탄 발굴단. 석탄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거 사냥터 하나 철거할까? 조금 잉여롭네 이거. 사냥꾼 오두막 지을 때 얼마나 들었지? 철거해도 그렇게 페널티가 안 크네. 작업 중단, 철거. 저거, 석탄 얻을 만한 거 필요한데. 석탄 채굴기. 그리고 석탄 채굴기가 나오고 나면 확장이 되겠죠? 석탄이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자원인 것 같은데. 요양원이 건설됨. 희망이 증가합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다고? 도로 건설해줘. 아니, 목재가 모자라잖아. 잠깐만. 괜찮아. 목재보다는 석탄이지. 탐험대가 길 잃은 원정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도착했다고? 언제 돌아오지, 그래서? 탐험대를 도시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오라고 한다. 몇 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려와야지. 도착까지 6일 남음. 어린이도 들어오고, 저거는 뭐지? 아, 기술자구나. 기술자랑 노동자가 오는군요. 한글 패치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글 패치가 됐어요. 목재 자원이 부족합니다. 빨리 노동인력이 들어와야 목재를. 철거할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 만호님, 반갑습니다. 아, 맞다. 거주지도 지어줘야 되네. 나고자들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러려면 또 목재 필요하겠구나. 예, 생존도 있고, 경영 쪽 게임이죠. 굳이 따지자면. 연구 중지됨.
초과 근무 일해라, 요 놈들아. 조금 있으면 애들이 도착하는데 나무가 없어. 나무를 캐려면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사람이 없어. 끝없는 저기 한파 오기 전까지는 석탄을 쟁여놔야 되고. 탐험대가 도착했습니다. 예, 스팀이요. 들어와, 들어와. 반갑습니다. 들었으니까 빨리 일해. 네, 목재가 좋아. 일해라. 너희들은 쉴수 없을 것이다. 집 지어줘야 되죠? 32명이 노숙 중. 텐트. 텐트보다 더큰거좀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 텐트를 4개 지어야 되는군요. 근데 목재가 없지. 튼튼한 대피소. 인기척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서도 파밍할 수가 있구나. 저장도 되네. 저장해볼까?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